사이즈 좋은 것 같아. 컵봐, 내가 보험 채비 바꾸려니까 바로 나오잖아. 오! 기대 천천히 천천히. 제가 살짝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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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용 씨 같다 이거. 형 좀 더 올려, 좀만 더, 좀만 더 감. 그래, 기다려 기다려. 아 입이 나오면 안 돼, 입이 나오면 안 돼. 털어, 입 털어. 어떻게? 형이 형이 약간 이쪽으로 해, 로드를 이쪽으로 해줘야지. 뜰 수 있게 해줘, 맞춰줘야지 형이. 그렇지. 우와 우와.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안 났어. 8자 이후 7자까지 떠놓으셨어.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작년에 신진자대 서비스배로 4만건 다운샷을 출주했던 영상인데요. 운이 좋게 7자 초반 광어가 히트가 되었는데 형님이 바로 앞전에 그 밑걸림에 의해서 드랙을 꽉 잠궈놨거든요. 근데 꽉 잠궈서 채비를 터뜨리고 드랙을 다시 살짝 풀어주고 낚시를 했어야 되는데 꽉 잠궈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낚시하다가 라인이 터져서 광어를 놓친 영상입니다. 초보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두 번 정도 실수가 일어날 법한 일이라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그 드랙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힘을 써서 팍 차고 나갈 때 이때 라인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랙 설정을 하거든요. 이 옆면에 보시면은 이 별 모양, 이것을 스타 드랙이라고 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잠기게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풀리게 됩니다. 보통 저는 꽉 잠긴 상태를 100%라고 보고요. 이 중에 한 30%를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뻐겁게 좀 이렇게 뻐겁게 풀리는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입문자 초보자 분들에게는 우선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먼저 이렇게 꽉 시계 방향으로 꽉 잠그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꽉 안 풀릴 정도로 이렇게 꽉 잠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풀면서 이제 뻐겁게 이렇게 풀린 상태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숏바이트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숏바이트라고 하면요, 그 새가 좀 모이를 쪼아먹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입질하는 것을 숏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예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예신 이렇게 예신에서 이렇게 본신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광어의 공격성은 굉장히 난폭하기 때문에 보통 활성도가 좋은 날에는 한 번에 이렇게 뛰어 올라서 삼키지만은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숏바이트만 들어오거나 광어가 웜을 이제 조용히 뒤따라와서 살짝 입안에 머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잦아지면은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잡기 힘들어지거든요. 대부분 작은 씨알의 우럭이나 놀래미 등의 짜치들의 그 입질이 많은 편인데 이 숏바이트 안에 대광어 입질도 숨어 있어서 방생을 해주더라도 꼭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숏바이트 대처법 첫 번째로 이제 오리지널 정석인데 이제 뭐 5인치 웜에서 뭐 4인치 웜으로 그리고 4-0욱에서 뭐 3-0욱으로 이제 다 한 호수씩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비로 커버하기 로드와 릴인데 여기 허접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팽팽한 이제 긴장감 속에서 이제 로드를 내려줌으로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보시면은 입안에 먹기 편하게 용이하게끔 이렇게 입안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슬랙라인 여유줄을 줘가지고 좀 더 이제 숏바이트에 대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썸바를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서밍
서밍을 하면서 엄지손가락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웜으로 커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가 보통 보시면 이제 이런 옵셋 훅이라든가 이제 와이드 깁 훅으로 이제 쓰시다 보면은 대부분 요 입턱 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찢어져서 그냥 버리시거든요, 그냥. 근데 버리시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스트레이트 훅으로 한 번 더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쓰시고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쇼파이트가 나시면은 요 찢어진 부위 요만큼 있죠? 요만큼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잘라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너무 가위가 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더 쓸 수가 있죠. 뒤에 이제 숏바이트도 대응하고 이제 훅이 좀 더 이 정도 있다가 좀 뒤로 가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한 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숏바이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도 또 이런 식도 여기 앞에 처음에 요만큼 찢어졌다고 해서 예,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솔직히 또 웜도 또 비싼 거 쓰시면은 제가 그래서 이 웜을 이제 주력 다른 아까 뭐 다미끼라든가 뭐 버클리 거도 웜도 있지만은 제가 트리거엑스를 주력적으로 쓰는 이유가 이런 방법도 이제 있어서 제가 주력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뒤로 바늘을 쪼아먹는 입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닥 익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어 선상낚시에서 바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번은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은 거의 밑걸림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봉돌을 바닥에 그림처럼 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갈밭 감도가 이렇게 뽕돌이 이제 바닥에 닿으면 돌돌돌돌 이런 돌돌돌돌돌돌 이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것을 보시면요, 먼저 우측 조사님 조류 방향이 이제 우측에서 좌측이거든요. 우측 조사님이 이럴 때는 더 유리합니다. 조류를 먼저 받는 쪽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풀어주시면 뒷사람하고 걸릴 수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바닥을 라인이 이제 배 밑으로 들어가지만은 철저하게 잡아서 계속 바닥을 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좌측조사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바닥을 철저하게 긁어주시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고기가 안 나올 때면은 이렇게 그 릴을 조금씩 풀어서 서밍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탐색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밑걸림이 심하지 않은 여밭, 혹은 이제 이 여가 이제 돌밭이라 하거든요. 가장 이제 주로 가장 많이 다니는 포인트죠. 3번 같은 경우는 밑걸림이 심한 여밭. 여기는 이제 한 3초 정도 까딱하면은 바로 해먹는데, 예, 아주 심한 곳인데, 이런 데가 이제 확실히 고기가 많죠. 뭐, 선장님의 뭐, 비밀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죠. 진짜. 예. 저는 낚시하다가 하도 해먹고 그런 분을 봤는데 그분은 아예 포기하고 선실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도 봤어요. 예. 제가 이제 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익는 방법은 이제 1번 바닥을 찍고 2번 릴을 이제 반 바퀴 정도 감아주고 7초간 유지. 다시 또 찍고 그리고 릴을 또 반 바퀴 정도 감고 그리고 쭉 7초 정도 유지하고 또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저는 추천드려요. 요 빨간 점들이 광어가 숨어 있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포켓이라 부르거든요. 요런 데 숨어 있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찍고 반 바퀴 정도 감아주고 쭉 가주시고 그리고 또
또 7초 유지해주고 그리고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는데 초보자나 입문자 원래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낮게 더 언더로 쫙 이렇게 바닥을 읽으시는데요. 근데 입문자나 초보자 분들이 일일이 그 바닥을 읽으려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보다도 채비 손실이 많아지면서 그 포인트를 날리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감아줘서 쭉 7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또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7초 유지해주고 또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입문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로드를 하나 추천드리자면요. 아부가르시아 솔티파이터 제로 라이트 지기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가 68,000원, 69,000원인데 지금 보니까는 거의 다 품절이네요. 아마 7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뉴 솔티파이터 이 2세대 모델을 사용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 친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세대가 나왔는데 작년인가 나왔을 거야, 아마 이 모델이. 솔티파이터 제로. 그리고 가이드가 일반 예전에는 이제 일반 SRC 가이드였는데 이제 뭐 국산 고급 3D 기간이즘의 기간 가이드 채용. 그리고 카본 톤수도 기존의 24톤에서 이제 30톤으로 좀 더 올라가서 조금 감도가 더 좋아졌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블랭크 보강.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부가르시 독자 기술에 뭐 엑스크로스 랩핑 이렇게 써있네요. 이제 한 번 더 그 위에 이제 X자로 카본을 말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간 가이드 채용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징,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광어 그 로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 패스트 때 빠빠빠 때하고 경질 때 연질 때 뭐 이렇게 해도 선장님들은 연질 때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로드의 휨새 레귤러 슬로우를 추천드린 이유가 너무 빳빳하지도 않고 너무 낭창되지 않고 그 중간 중경질 때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힘새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 항상 광어들이 활성도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드럽게 먹어주면은 이제 좀 활성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빳빳한 로드보다는 조금 더 잡기가 조금 용이한 점들이 있어서 요 레귤러 슬로우 요 힘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인체 공학 뭐 그립인데 그립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좀 더 여기가 더 파이고 좀 굴곡이 있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세미하드 로드 케이스. 보통 로드 한 3대 정도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친구는 이제 로드 한 대에 릴까지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트 분리형 모델인데 부분 원피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블랭크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고 요 릴 시트 앞쪽에 꽂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뭐 조금 남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네요. 쭉 내려보고 이제 그 투피스 모델인데 이 블랭크 중간에서 연결하는 방식을 이제 투피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모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추천드린 노드가요. FXLC 631150입니다. 길이는 6.3피트면은 190에서 192cm 정도 되고요. 접은 길이가 140.5. 그리고 베이트 로드 뭐 자중은 무게는 131. 버트 분리형 방식. 아까 그 부분 원피스. 그리고 뽕돌은 최대 150g이면은 한 40호. 저희가 이 모델로 문어 낚시까지도 했었거든요. 크게 문제 없었어요. 예. 뭐 P라인은 2호까지 그리고 파워는 레귤러 슬로우. 이렇게 권장 소비자가는 원래는 뭐 109,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